안녕하세요, 와푸벨입니다. 오늘도 와푸벨하고 계신가요? 오늘의 음식과 와인 조합 시작해 볼게요. 오늘 만날 음식은요, 바로 탕수육입니다. 가끔 먹고 싶어 생각나는 탕수육.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. 이건 찹쌀 탕수육이에요. 찹쌀은 튀김옷이 더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. 특히 이 탕수육은 튀김옷이 많이 두껍지 않아서 고기의 식감이 더 잘 느껴져요. 적당히 바삭바삭한 겉에 안은 촉촉하고 맛있는 고기까지 식사로도 좋고 안주로도 좋은 것 같아요. 이 탕수육에 어울리는 와인은 어떤 와인일까요? 겉은 튀겨져 있고 안은 고기가 들어있으니 아주 가볍고 상쾌한 와인보다는 조금은 바디감이 있어 무겁고 드라이한, 즉 텁텁한 레드와인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 와인이 바로 시라즈 와인입니다. 시라즈라는 포도 품종의 와인은 프랑스 론 지방에서는 시라라고 불립니다. 그리고 호주에서는 시라즈라고 불려요. 이 와인은 호주의 시라즈 와인입니다. 쿠나와라 지역이 호주의 지역이거든요. 빈티지는 2016입니다. 오픈해 볼게요. 오픈하기 쉬운 스크류캡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. 호주의 와인은 스크류캡 방식을 많이 씁니다. 이것도 하나의 팁이에요. 그럼 색, 향, 맛 순서로 살펴볼게요. 색은 퍼플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매우 진하고 보랏빛을 띠고 있네요. 향은 블랙베리류의 향, 초콜릿 향, 스파이시 향, 후추 향, 허브 향 등이 느껴져요. 약한 와인은 아닌 듯 합니다. 맛을 볼게요. 맛은 좋네요. 역시 마냥 가벼운 와인은 아닙니다. 중간 바디감에 산도는 강하지는 않지만 드라이해서 파워풀한 맛이 느껴져요. 고기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럼 탕수육과 함께 먹어볼게요. 잘 어울려요. 탕수육 특성상 탕수육만 먹게 되면 약간 물리거나 질릴 수 있는데요. 와인과 함께 마시니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어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네요. 고기와도 정말 잘 어울려요. 깜짝 놀랐어요. 소스 찍어서 먹었는데 소스와 와인도 다행히 정말 잘 어울리네요. 입안에서 달짝지근해지면서 정말 맛있어요. 음식과 와인의 조합을 생각할 때는 음식이나 와인 중 어느 한쪽이 아주 약한 조합은 피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음식의 양념과 맛이 너무 강해서 와인의 맛이 묻히거나 반대로 와인이 너무 색깔이 강하고 맛이 세서 음식의 맛을 잘 못 느끼게 되는 경우는 좋은 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요. 음식과 와인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, 서로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조합이 좋습니다. 오늘 음식과 와인 조합에서는 탕수육과 호주 시라즈 와인을 만나보았어요. 탕수육의 와인도 정말 잘 어울리네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